자, 여러분 또 살펴들어도 하죠. 18번을 보죠. 18번 보면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원칙은 시도사 대도시장이 지정권자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다섯 가지 사유가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발굴 지정에서 도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죠. 첫째, 국가가 도시발 사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장관 요청이 들어왔다. 장관들이 요청할 때. 그 다음에 셋째, 이 시도사, 대도시장, 이네들이 바로 그 자기들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할 때 그 지정할지에 대해 협의해서 지정할지를 정하게 되는 것이 원칙인데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때는 직접 국토교통부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해버리죠.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 토수는 간첩맨, 정보출연기관의 장 두 명, 이네들이 국가가 밀접한 건을 가지고 30만 정부대 이상의 규모로 지정을 제안할 때, 그 다음에 천재임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도시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국토교통부장을 시행할 수 있죠. 그래서 18번에 1번 국가, 2번은 시장,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을 요청한다. 이네들이 지정을 요청할 때는 국토교통부장한테 하지 못해요. 누가 요청하면 국장의 요청서 받아서 지정할 수 있냐? 다른 부서의 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번은 국장한테 요청 못하니까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이 대도시장이 아니 50만 원의 시장이라든가 이 군수 자기 지역에 땅에다 도시발굴 좀 지정해주세요라고 요청할 때는 요청서를 들고 누구한테 요청하느냐 위에 있는 도우사한테 그리고 바로 구청장 있죠. 서울특별시 육등학시에 있는 자치구청장 있죠. 이분은 누구한테 요청하느냐 바로 그 특별시한테. 6대 광역시에서는 누구한테 요청하느냐? 구청장 등이 역시 광역시한테. 그래서 시장,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한테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이네들이 지정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자들은 요청서 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장한테 직접 지정을 요청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너뛰어서 국장한테 갈 수 없는 거예요. 국장한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다른 부서 장관, 대한민국 장관 18명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고 나머지 장관들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으로서 지정을 국장한테 합니다. 요청을 국장한테 지정을 요청하죠. 이때는 국장이 지정을 요청받아서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맞습니다. 19번 도시개발법상 용어 지정이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2번 아주 중요하지만 맞고요. 꼭 하나하나 꼼꼼히 봐두세요. 그 다음에 3번이 틀렸다 이거 아닙니까? 토지등 소유자 뜻은 정확하게 이해 두셔야 돼요. 토지등 소유자. 이게 재개발한다. 주거환경 개사업한다. 이런 사업장이 정비구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토지등 소유자라는 것은 그 정비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이 등이 뭡니까?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을 말하죠. 이렇게. 근데 이게 재건축 사업자라고 지정을 했던 정비구역이 있다.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 범위는 누구를 말하냐? 이것은 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죠. 나대지 소유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만 소유자 안 됩니다. 뭐 지상권자 더도 아니고요. 그래서 동시권이다. 건축물하고 그 밑바닥 토지, 건축물 및 그 부속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소유자만 토지등 소유자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
토지등 소재란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여기서 끝나야 돼요. 또는 그 토지 지상권, 이걸 지워버려야 되죠. 또는 토지 지상권, 이 말 지워야 돼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를 말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 및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야 되죠. 임차권자는 아닙니다. 임차권자 지우고 그 자리에 따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말한다 이래야 되죠. 그리고 다음에는 다 맞습니다. 20번. 정비법상 기본계획 수립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3번 맞은데요. 4번이 틀렸죠. 공법상 여러 가지 계획 우리가 공부한데 또 해왔고요. 이 계획의 수립권자는 각각 다를 수가 있지만 수립기준, 작성방법, 기준, 방법은 다 누가 정해주냐? 국토교통부장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4번. 기본계획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시도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틀렸죠. 시도사가 그 말 주고 그랬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그랬죠. 자, 다음에 맞고요. 21번. 정비법령상 사업시행 계획 설명 틀린 거 되어 있죠. 1번 맞고 2번이 틀렸는데, 자, 시장, 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 계획 인가 신청이 있으면 사업시행 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며칠 내에 인가를 결정해서 그 사업시행 계획 통보해 줍니까? 60일입니다. 60일. 30이 틀렸죠. 60일. 주택법상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역시 거기서도 60일 내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주죠. 여기도 60일입니다. 그 다음에 22번. 정비법령상 조합설립 추진의 업무 내용. 업무 내용은 바로 시공자 선정 안 들어가죠. 그래서 답은 1번. 시공자 선정은 누가 합니까? 바로 시행자가 하는 것이죠. 시행자가. 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중에서 바로 선정해서 시공을 선정할 때 시행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 도시개발조합도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했다 그러면 조합이 시행자를 선정하는 것이죠. 시공자를. 조합인 시행자가 건설업자 등록사업장에서 시공을 선정합니다. 조합같은 시행자가. 또 재개발 사업을 토지등호 소유자가 사업을 한다. 그때는 토지등호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데 그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해서 보내죠. 이렇게. 그래서 시공자 선정은 추진의 업무 등은 아닙니다. 시행자가 하는 업무입니다. 1번이 답이고요. 그래 이 조합 설립 추진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죠. 설계자 선정 변경, 정비사업 정비업자 선정, 정관청안 작성, 계략진 사업신계서 작성, 그 외에도 창립총회 개최하는 문제,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그 다음에 토지등록소한테 동서 접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추진위원회의 업무 내용이다. 23번. 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서 시장군수 등에게 허가 받아야 하는 행위는 어느 것이냐, 이렇게 말했죠. 정비관에서는 허가 받아야 할 사항이 7가지, 관공, 토토토물, 즉, 이게 떠올라야 되고, 허가 없이 허용되는 행위도 7가지 이런 거 떠올라야 되죠. 그래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졌다. 이 안에서 1년의 행위를 한다. 그럴 때 미리 허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할 허가사항이 있다. 약자 뭐라 한다고요? 건, 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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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주 이렇게 떠올라야 되죠. 그래 건축물하고 가설 건축물 포함해서 그걸 건축한다, 용도 변경한다. 그때는 허가 받아야 되죠. 대수는 허가 대상 아니고요. 공작물 설치도 허가, 토지 형질 변경도 허가. 이때 토지 형질 변경에는 공유수 매립도 들어가죠. 그것도 허가 되죠. 허가 대상이죠. 그 다음에 토석의 채취, 다만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한 토석은 별도로 허가받지 않습니다. 토지 분할할 때 허가받아야 되죠.
물건을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일결상 쌓을 때 일결 미만이면 허가 안 받습니다. 나무, 대나무, 죽목이라죠. 이걸 심는다, 식재, 벤다, 벌집 이거 허가 되죠. 특히 관상용 죽목의 이임식재도 경작재다 한다. 그때는 허가 받아야 되죠. 이 허가 대상이 떠올라야 되고 허가 없이 허용되는 허용사항도 있죠. 바로 안전사항, 그 노후불량치 밀집해 있는 지역에 정비비 증대 있기 때문에 노후불량치 많아서 곧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붕괴 소재에 있는 건축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붕괴 우려가 있는 건에 대해서 안전사고 방지라는 조치는 그냥 허가 없이 허용합니다. 하라고. 그 다음에 재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그냥 하죠. 허가 없이. 그 다음에 경작을 위한 토지 형리면 그냥 허가 없이 합니다. 그 다음에 농림수산물 생산을 직접 이용하지 않은 간이 공장을 설치. 뭐, 간이 공장물이라는 것은 탈곡장, 뭐, 또 빌하우스 같은 거, 양잠장, 또, 건조장, 이런 것들을 설치했다면 허가 없이 설치를 허용합니다. 또 종묘, 배양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환경을 해산해 보면서 토속을 채취하는 것. 그 구역의 존차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두는 것. 그리고 관상용 중부 임식재, 경작지 아닌 곳에서 할 때는 허가 없이 가능하죠.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23번. 허가를 받은 행위는 어느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1번, 2번은 허가 없이 허용. 3번은 허가 대상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허가 대상이고. 4번과 5번은 허가 없이 허용.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24번. 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과 관리처분계획이다.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부터 3번까지 맞은데 4번이 틀렸다 이거 아닙니까? 분양설계,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시킬 내용으로서 분양설계를 하는 건데요.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언제를 기준으로 수립하냐?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수립하지 만료된 날의 다음날, 의 다음날을 날려야 되죠. 그래서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그랬죠. 만료된 날의 다음날, 의 다음날을 지어야 됩니다.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25번 주택법령상 내용으로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는 몇 호 이상 바로 20호 이상이죠. 연간 도시형 생활택의 경우는 몇 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 국토교통부한테 등록했는가? 바로 도시형 생활택은 30세 이상이죠. 그리고 거기 오타가 나왔는데 원룸형 주택을 때 원룸형 주택을 이 원룸을 지워버리고요. 그랬다 소자만 쓰겠네. 쓰면 되겠네. 그래서 소형 주택을 좀 바꿔보세요. 자, 그래 소형 주택을 소형 주택은 60평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주거전용문제죠. 이런 소형 주택을 85평트를 초과하는 한 세대를 끼어서 함께 줄 때도 30대 이상 그럴 때는 사업자 등록해야 됩니다. 대지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연간 몇만 정부터 이상으로 대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 미리 국토교통부한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냐? 1만. 그래서 답은 바로 5번이 되죠. 다만 단서도 꼭 여러분께서는 이해하고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국지공이 있죠. 국지공은 사업자 등록 국자한테 할 필요 없이 그냥 사업할 수 있다는 거 아십시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공익법 이네들은 그 연간 20호 이상 단독 대모 연간 1만 6대 이상의 대지 조성사업을 할 때 국장한테 등록하지 않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등록 사업체라 하죠. 그리고 등록 사업자하고 공동 사업하는 뭐 주택자 이네들도 별도로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고용자가 등록 사업자하고 공동 사업할 때도 고용자는 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국장한테. 그거 꼭 알으시고. 26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2번, 3번, 4번까지 맞습니다. 5번이 틀렸는데 이 리모델링 공사할 때는 수직 증축도 허용하고 있는데요. 기존 층수가 14층이어야 하다. 그러면 옥상에다 몇 개층까지만 올릴 수 있냐? 2개층까지만.
15층 이상인 기존층에 있었다. 옥상에 있다 몇 층까지 수직층에서 올릴 수 있냐? 최대 3계층까지.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14가 숫자가 적으니까 2계층까지만. 15는 더 크니까 3계층까지. 이렇게 좀 암기하시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서 틀렸습니다. 5번. 27번. 주택법상 지역주택자보다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2번, 3번 맞습니다. 4번이 틀렸는데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가 됐다. 그때 이 지역주택자분이 뭐 직장주택자분이 이네들하고 업무 대행권에 대해서 협약체를 해서 업무를 대행해서 조합원 가입도 알선시켜서 돈을 벌 수 있었는데요. 그때 바로 아무나 중개업자라 해서 조합하고 지역주택자분 이자들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돈이 좀 있어야 돼요. 법인명으로 중개업자 등록을 받아갔다 그러면 자본금 5억 원 이상은 있어야 되고요. 개인명으로 사업 그 중개업자 등록을 받아갔다 그러면 자산평가액이 10억이 이상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들어가야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억을 5억으로 6억을 10억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28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면행위 제한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이때 주택의 전매 제한을 받는다 할 때 제한되는 전매에는 매매하지 말라, 증여하지 말라 이런 거죠. 그런데 상속은 제해서 허용시키죠. 당연히 법적 상속이 이루어진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상속은 제해된다. 맞고요. 2번 상속에 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전 전후 이전하는 경우 전매 제한의 대상이 있는 주택이라도 사업 주체 동의를 받아서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 사업 주체라는 말, 그 말 줄어버리고요.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좀 수정해 주세요. 사업 주체라는 말 대신에 그것도 한국 토지 지동사. 그리고 사업 주체가 공공 주택 사업자다. 공공 주택 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 주택 사업자. 이때 공공주택사업자라는 것은 국가, 지방사업자, 한국, 토지, 지동사, 지방사인 사업체를 말하죠. 그리고 이제 금방 그네들 국주공이 출자해서 부동산 투자회사 만드는데 총 출자 비율 대비 50% 초과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다. 거기까지를 공공주택사업자라 하죠. 그리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했던 건에 대해서 전매 제한기간 중에 전매 허용사유가 있어서 8가지 그 소매에서 동의받고 팔고 나가도록 허용하는데 바로 이자들이 사업주체면 이자들한테 동의받고 나머지 거는 한국토지주동사한테 동의받아야 전매를 허용받습니다. 그래서 2번 좀 수정해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이 투기과일 중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가만 남겨놓으세요. 의 입주로 선정된 지 그 말 줘버리고 그리고 다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그 말 남겨놓고 및 그 입주로 선정된 지 그 말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투기 과일 중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다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제 이런 전매 제한 기간은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 해당 주택의 입주로 선정날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하고 이 경우 그 기간이 몇 년을 초과하면 전매 제한 기간은 몇 년을 하냐 이게 3년 틀렸죠. 3년을 5년으로 해야 맞습니다. 틀렸고요.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으로 해놓으면 되겠네. 그리고 4번, 5번은 맞습니다. 29번 주택법상 공급주소 교란금지 내용 틀린 글이 있죠. 2번이 틀렸는데 이게 작년에 개정됐으니까 꼭 체크를 잘하고 들어가야 돼요. 시험장에 공급주소 교란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증소, 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해야 한다.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그래야 되죠. 할 수 있다가 틀렸습니다. 할 수 있다를 지우시고
이게 개정이 되었으니까 이제 또 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해야 돼. 하여야 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죠. 자, 30번 주택법상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읽게 됐죠. 1번이 틀렸는데요. 사업계획서를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했다. 그러면 사용검사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죠. 완료한 경우 국가가 할 때 국에 따 따옴시고요. 한국토지주동사 할 때 국에 따 따옴시대요. 이 꾹꾹이는 누구한테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냐? 시도사 틀렸습니다. 이자들은 시도사 아니라 국이니까 국토교통부장한테 받아야 돼요. 그래, 약자로 꾹꾹입니다. 꾹꾹이가 주택건설 사업을 하겠느라고 사업계획서를 신청할 때도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신청해서 승인받아야 되고요.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공사 완료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고 싶다 할 때도 국토교통부장한테 사용검사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지자체장한테 사업계획서를 받고 공사가 완료되면 주택 대지의 사용 시 사용검사는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받죠. 자, 그래서 1번 틀렸다. 그 국가하고 한국토지지동사가 사업 주체인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누구한테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용검사 받기 위해서 신청했다. 그러면 며칠이면 답 나온가? 15일이죠. 그래서 30일 틀렸죠. 30일이 아니라 15일. 그래서 답은 1번. 나면은 다 옳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보겠는데, 주택법령상 내용 설명 중 틀린 글이 되어 있죠. 답은 1번입니다. 국민주택이란 주거 전용면지 1호 또는 1세당 주거 1세당 85제곱미터에 대한 주택. 이것은 국민주택의 뜻이 아니고 국민주택 규모의 뜻이에요. 그래, 규모가 들어야 돼. 국민주택 옆에 규모가 들어야 돼, 규모. 그래, 국민주택 규모하고 국민주택은 의미상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그 지문에는 국민주택 규모 뜻을 써놓고 있어요.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 전용 면적이 단독주택 1호당, 공동주택 1세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끝에 나와있죠. 다만, 수도권을 제한 도시계 아닌 읍 또는 면허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이건 국민주택 규모의 뜻이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국민주택 규모의 용어의 뜻과 국민주택 용어의 뜻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그래, 이 국민주택하고 국민주택 규모는 다르죠. 국민주택은 뜻이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지방공사. 이네들이 건설한 주택이 있는데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말하죠. 또 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지원받아 또 주택 도시 기금이라는 자금이 있는데 이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 국가 지자체 재정을 지원받았다. 이렇게 지원받아가지고 건설하든 계획하는 주택이 있다. 그런 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 있다. 이걸 국민주택이라 하죠. 그래서 국민주택 뜻하고 국민주택 규모 용어 정의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 두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32번은 잠시 쉬었다가 또 살펴나가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